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랠릭 시리즈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갑자기 쌩쌩한 녀석이 예. 지금 반짝반짝한. 예. 예. NOS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62년형 NOS죠? 정확하게 60 NOS. 60 NOS는 예. 60이구나. 피카드가 그래서 허예요. 아, 허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좀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왜 이렇게 새 거야 이건 또. 반짝반짝해요 지금. 반짝반짝하고. 예. 좀 뭐 기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그렇죠. 전형적인 뭐. 완벽한 기타입니다 그냥. 예. 예. 프렛이나 뭐 이것도 다 빈티지 스펙이고요. 예, 스펙이고 아주 뭐 양질의 로즈우드. 그렇죠. 초기 지금 투톤과 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쓰리톤. 예.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자칫 잘 보면 좀 유치하게 보입니다. 예. 좀 국산 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사용감이 좀 있어야 좀 예. 보이는데 예. 지금 약간 좀 대표 같기도 좀 하고. 그래. 예. 좀 그렇죠. 예. 쓰리티인데 약간 좀 어설픈 쓰리티. 어설픈 쓰리티에서 예. 너무 복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안 해도 좀 더 이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또 복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오리지널리티는 예, 가고 있는 거죠. 곡골을 못 보죠. 예. 예. 가장 이 기타가 다른 제품과 다른 점은 얼리 60 C쉐입이라는 얼리 60 C쉐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얇아요. 예, 약간 얄팍합니다. 얄팍해요. 예. 예. 그리고 커스텀 샵은 커스텀 샵인데 예. 어때 커스텀 샵에서 새 것도 만드는구나. 예. 그렇죠. 예, 이걸 삭히면 레릭이 되는 거고. 예. 이걸 안 삭히면 그대로 NOS가 되는 거죠. 실라카니까 예. 본인께서 길을 들이시겠다 예. 싶으신 분은 NOS로. NOS로 하시고 자연 레릭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예. 게 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예. 까지 마시고 예. 계속 왕버클. 열심히 치시면 왕버클에다 놓고 계속 예. 치시고. 기타 너무 아끼지 마시고 툭 던지다 보면. 툭 던지다 보면 자연스러운 레릭이 예. 되는데 뭐 일부러 그라인더를 갖다 댄다든지 사포질을 하시고 절대로 이렇게 뭐. 레릭처럼 갈라지거나 절대로 안 그렇고 되게 멋없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의하시고 그냥 연주에 따라서 순정이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시면서 예. 열심히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거 하실 때 너무 레릭을 빨리 하고 싶은 나머지 너무 거칠게 다루셔서 금가거나 그러면 좀 곤란해요. 네, 부러진다거나 네. 부러진 걸 다시 붙여갖고 레릭이라고 네. 하시면 좀 곤란하죠. 예, 네, 그렇죠. 곤란합니다. 이게 그냥 뭐 이것도 분명히 뭐 커스텀 샵에서 만든 뭐 그냥 뭐 굉장히 뭐 카드인데 예. 뭐 이게 뭐 난 레릭 싫다 그러신 분은 그냥 빈티지 시리즈 치셔도 예. 되고요. 예, 뭐 꼭 그건 뭐 커스텀 샵이 빈티지보다 위야 뭐 아래야 이거는 그렇죠. 취향 차이죠. 이거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가지 타임머신 시리즈 세 가지 중에 가격이 제일 싸니까 제일 싸고 하니까 네. 뭐 네. 이것도 좋은데 또 진짜로 빈티지 원하고 내가 레릭 하겠다 하시는 분은 네. 여기 커스텀 샵 마크 들어가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오리지널리티라고. 네. 아, 난 커스텀 샵 마크도 없고 내가 레릭 할 거야. 이게 또 멋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뭐 변하지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NOS라 그래도 네.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네. 그 뭐 이거는 뭐 스펙이 픽업이 그냥 우리 그 픽업이겠죠. 밤나 하는. 76이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는 3 커스텀 60 싱글 코일 스트랩 전용으로 나온 거네요. 전용으로. 예. 여기서 폴피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스테그냥 폴피스가 지금 올라가 있고. 예, 올라가 있고. 지금 생긴 걸로 뭐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는 576이야 이제 스펙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으나. 그렇죠. 이제 커스텀 샵에 이제 장인들이 거기 아주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핸드와운딩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닌가. 그렇겠죠. 예, 추측이 됩니다. 예. 그 아까는 막 다 죄 부식난 걸 갖다가 네. 만만졌는데 지금 막 자꾸 이렇게 뭐 닦게 되죠. 뭐 마지막에 자꾸 닦게 되네요. 막 자꾸 닦게 되고 아 이게 되게 그러네요. 이거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돼 있고 원 볼륨 투 톤 똑같고요. 네. 이게 3플라이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공잔형은 좀 덜렁덜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딱 달라붙어 갖고 뭐 어디 네. 진짜 적이 없네요. 네. 뭐 틈이 없고. 뒤도 보시면 지금 이거 비닐도 제거 안 한 건데 예.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아마 미래에서 민트 그린으로 나중에 바꾸게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좀 애가 좀 없어 예. 보이니까 너무 하얘 이거 예. 창백해. 예. 자 그리고 뭐 여기 네크는 레릭 같은 거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순수 100% 뉴. 결을 봤을 때 근데 진짜 살벌하긴 합니다. 네, 메이플의 결. 메이플 죽이긴 하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나무를 찝어왔으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커스텀 샵과 네. 공장형과의 차이는 일단 목재죠. 그렇죠. 목재에서 가장 많이 네. 차이가 나고 그 뭐 셀렉티드가 앞에 붙으니까 그럼요. 자꾸 찾아서 네. 골라낸 목재를 썼다가
그 커스텀 샵의 기본이 되니까. 그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앰프에 연결도 안 하고 쳤는데 뭐가 좀 가공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가슴이 좀 두근두근한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로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메이플처럼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찰진 소리를 좋아하는데 이거 그런데도 이건 괜찮은데 아주 쫀득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즈우드의 퀄리티 자체가 네.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네.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네. 핑거보드 그냥 로즈우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네, 그렇죠. 글쎄 뭐 산지가 적혀 있진 않지만 네. 지금 밀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마카사 로즈우드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이 촘촘해요. 네. 네.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네요. 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뭐 레디우스는 그냥 일반 그거죠? 7.25입니다. 7.25. 네. 7.25랑 지금 뭐 1.9에서 2mm 사이에 네, 빈티지 프렛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프렛이고요. 네. 빈티지 프렛이 이렇게 좀 가늘죠? 예, 네, 되게 가늘니다. 그래서 꼭꼭으로 쳐야 되죠? 네, 기타를. 가늘고 이게 또 빨리 달아먹어서 그렇죠. 리프레스를 할 시기가 좀 빨리 다가온다. 네. 여기 있어가지고 하는데 리프렛 안 하고 쳐도 쳐져요. 쳐지죠. 예, 네, 이렇게 다 쳐져요. 네. 드레싱만 좀 꾸준히 예, 받으셔도 예.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많이 쓰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두세 배라는 건 한 30년. 그렇죠. 한 30년 동안 예. 뭐 리프레팅 안 하시고 예. 저거 하셔도 되고 또 이 뭐 우리 꼭 팬더 커스텀 샵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렇죠. 팬더 예. 뭐 어떤 기타도 다 뭐 관리 및 뭐 이렇게 메인테인만 잘해주면 예. 뭐 2, 30년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럼 그건 뭐 무슨 뭐 인도네시아산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산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모든 제품이 그렇죠. 예. 기타를 좀 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려는 건 뭐 연습하고 잘 치면 되는데 그 자꾸 그 레리 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렇게 정이 안 가 기타가 막 자꾸 닦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소리 들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오랜만에 이게 이렇게 까져 있으면 이렇게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뭘로 깠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할 얘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예. 예. 이런 거죠. 얘기를 하니까 하면 할수록 좀 수렁으로 빠지는 거 예. 같고.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 이거 수입처에서 뭐 소개를 뭐 그따구로 하는 거 같고. 예. 그래도 또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죠. 거짓말을 못하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한테 예. 뭐라 그러면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건 나이랑 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뭐 NOS도 역시 멋들어진 하드 케이스, 트위드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저거죠? 브라운 하드 케이스. 브라운 하드 케이스랑 같이. 뭐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브라운 하드 케이스. 예. 뭐 다 민영군이 촬영해갖고 예. 그때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브라운 하드 케이스 있고요. 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증서 역시 커스텀샵 보증서랑 예. 기타넷에서 제공하는 한국말 보증서 다 들어있고. 예. 사후 AS나 뭐 좀 세트 많이 준비를 하고 뭐 있대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 뭐 우리 쪽에 오시든지 기타넷 쪽으로 가시든지 하면 예. 뭐 딱 한번 쫙 그렇죠. 뭐 이렇게 손을 봐드리는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신사동으로 이사 갔다 이런데 기타넷 뭐 네.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드디어 뭐 우리 NOS까지 또 한 차례의 팬더 폭풍이 지나갔네요. 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폭풍을 기대하시면서 네. 뭐 요 제가 NOS 소리는 어떤지 한번 쳐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